자, 케이널 워너바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덤으로 갈게요. 올랜덤이 제일 낫잖아요. 여러가지 종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야 이거, 탱커와 고스트가 떴네요.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시즌모드 하시고요, 그냥 고스트를 오른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근데 저글링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아, 괜찮겠지? 괜찮을 거예요. 네. 여기다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놓으시고요. 시즌모드 풀지 마세요. 그냥 해놓으세요. 그냥 해놓는 게 나아. 이거 보세요. 네, 해놓는 게 낫죠? 이렇게 정리 완료. 자, 올랜덤. 질론 60마리. 뭐, 어려울 게 없네요, 이것도. 그냥, 뭐, 내려와서 싸워도 상관없는데, 그냥 위에서 싸울게요, 언덕에서. 언덕에서 싸우자. 마린 뒤쪽에 세워놓고. 나머지 이렇게 앞쪽에다가 알아서 배치해놓으면 되겠죠. 플레이그 한번 딱 뿌려주고요. 양념 뿌려주고, 한번더 플레이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싸우면 돼요, 그냥. 예. 그리고 다음 판을 위해서 미리 스웜을 뿌려놓을 준비. 기다려봐. 쟤 뿌려놓자. 한번 더. 제발. 제발, 좋은 게 떠야 돼. 탱크 떴어요. 나이스. 이러면 완전 좋죠. 소음 미리 뿌려놓은 게 완전 적중했어. 그냥 소음 안에서 그냥 시즌모드 해놓으면은, 뭐 알아서 될 거예요. 애들 다 올라오면서 다 죽을 거야. 소음이 근데 걷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골리앗 점사, 뭉쳐져 있는 곳 골리앗 위주로 점사를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네, 이제 걷어졌는데, 정리도 다 걷어졌죠. 근데 탱크가 한 부대 정도 나왔으면은 수업 없어서도 아마 깼을 거예요. 그래도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자, 벌쳐 나오면 무조건 마인 깔러 가세요. 한 20초 정도 때딱 뛰면 돼요. 지금이야. 맞으면서라도 이렇게 깔아야 돼요. 그럼 나오자마자 애들 다 터져버리거든요. 애들아 잘가. 펑. 그렇지. 와, 완전 깔끔했어 진짜. 아, 잠깐만. 아, 수험 쓸라 했는데. 아, 미리 수험 쓸라 했는데 큰일 났네. 다카칸이 나와서 별로 큰일 나지 않았네. 왜냐면 다카칸으로 하나하나씩 계속 뺏어내면 되거든요. 다제 걸로 만들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히드라가 많아가지고 근데 시간 좀 걸리겠다. 몇 마리면 어떻게 못 끌고 오나? 여기서? 그렇지. 한두 마리 정도 와가지고 먹지 말고 그냥 잡아, 이런 거는. 한두 마리씩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좀 먹어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100 됐나요? 아직 100은 안 됐죠. 야, 얘다 끌고 와봐. 아, 좀 끌고 오면 안 될까?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오라고. 됐어. 그만해. 아니야, 너 가서. 그냥 원래 히드라를 그냥 이렇게 뺏은 다음에 한 마리 한 마리씩 끌고 오면은 더 좋겠지만,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시간 좀 걸리고 하니까, 그냥 잡고 죽이고 이렇게 하자. 아직 히드라가 많아요, 근데. 귀찮기도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마리씩 끌고 오면서 계속 모은 다음에 싸우는 것도 솔직히 귀찮아. 이게 더 귀찮은가? 기다리는 게더 귀찮은 건가? 그냥 뺏어가지고 그냥 죽여. 아니면 이렇게 데리고 오든가. 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면 안 된다. 야, 안 돼. 야, 잠깐만. 타임.
달려. 까불지마 까불지마. 까부는 거 안 좋아요. 그냥 마엘스트롬으로 묶은 다음에 뭐 울트라로 정리하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히드라가 막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잖아요. 막 퍼트리면서. 그래서 그거는 약간 도박이에요. 잘못했다가 히드라, 아니 울트라 다 죽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안 좋은 것 같고 차라리 몇 마리씩 이렇게 끌고 와서 싸워서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이제 싸워보자. 그냥 싸워. 야, 울트라 다 버려. 그냥 최대한 싸워봐. 진짜 나한텐 다카칸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그냥 울트라가 녹잖아. 오히려 한 마리만 더 잡아. 한 마리만. 아 아깝다. 괜찮아. 다카칸 있어요. 예. 네. 믿을 구석이 있어. 나는 다카칸 있잖아. 일로와. 내려와 내려와.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프다구요. 야, 마나 또 50까지 또 모아야 되는데, 한 마리씩만 어떻게 끌고 와서 1.4로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좋았어. 한 대 쳤거든요? 빨리 와. 아, 한 대 쳤으면 오라고.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래. 4대1로 싸우자. 얍삽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 라이프 하나하나 아껴야죠. 원래 개인 얼굴 언더마키는요 라이프 하나하나 소중히 다뤄야 돼요. 아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중하게. 어 안돼 안돼 맞는 거 빼. 50 됐나요? 이제 그냥 싸워도 되겠는데? 가면서 뺏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일곱 마리 가자. 일로와. 너 내꺼야. 너도 이제 내꺼고. 너도 내꺼야. 너도 내꺼. 어, 잘가 얘들아. 빠빠이. 자 하템과 아콘인데. 어 올랜도 조준이 떴어요. 아 근데 캐리어가 떴네. 어 거기다가 다카칸도 있네요. 다카칸 있으면은 뭐 예 괜찮죠. 무난하죠 다카칸. 다카칸 진짜 좋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다카칸으로 그 템플러를 그냥 피드백으로 정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뺏는 게 더 나아요. 아 다카칸 죽으면 안 돼. 다카칸 내 희망이란 말이야 이거. 어우 야야 진짜 템플러 점사. 템플러 잡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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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야야야야 잠깐만. 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프다고 했지 내가. 일로와. 이것들이 아프다니까 계속 건드리네. 아 오케이 정리 완료. 자 질러 35마리 좋습니다. 네 질러 잡아주기에는 딱 최적화 유닛이 나왔네요. 아콘에다 리버까지 토스 유닛 세트로 나왔어요. 이것도 뭐 딱히 컨트롤이 필요 없죠. 위치만 그냥 자리만 잘 잡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예요. 네, 가만히 있자. 굳이 컨트롤이 필요가 없는 판. 정리 완료. 자 공중 잡아줄 수 있는 유닛이 나와줘야 되는데. 와 올랜덤 전용 유닛 특급. 오 연 잠깐만 여기 말이 돼 이게? 개쩌네. 와 그것도 템플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 올랜덤 전용 유닛 특별 유닛 요 탱크는 시즌 모드를 풀게 되면은 터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만 풀어볼게요. 이게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 풀지 마세요. 아 스톰 봐. 스톰 막 다 쏴 그냥 있는 거. 야 여기다 쏴. 여기다 쏘고 막 쏴. 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다 쏘면 안 돼, 다 쏘면 안 돼. 이거 스톰으로밖에 못 잡아. 아, 만화가 없어요. 아, 여기 있다. 만화 채우려면 또 시간 걸리잖아. 몇이지? 75? 얘네는 다크래. 왜 자꾸 다크라 그래? 아칸으로 변신을 못합니다. 이거 테사다기 때문에 아칸 합체가 안 돼요. 아, 젠장 너무 막 썼네. 아, 기다려야 되잖아. 이 한 마리 때문에 못 끼는 경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요 하이템플러가 체력이 1도 아니고 잘 죽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75까지는 그냥 버틸 수 있죠. 아, 이런 그냥 다 풀어버리죠. 펑 다 터지죠. 네, 저 5 남았어요. 5 남았습니다. 3 2 1. 땡! 같이 쏴! 한 번 더! 그렇지. 자, 저글링과 히드라. 저글링과 히드라인데 요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언덕에서 싸우는 게, 언덕 싸워도 되겠다. 골리앗 있으니까. 네. 골리앗이 저글링 다 정리해주겠죠. 아, 비켜봐 좀. 히드라 점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탱크로는. 그렇죠. 정리 완료. 빠이빠이. 이번 판에서 고스트가 떠주면 정말 좋을 텐데, 예, 고스트가 안 떴네요. 이번 판 근데 뭐죠?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울트라 나오나? 혹시라도 울트라 나온다면은 일단 이걸로 막아놔야 돼. 뭔데? 아, 울트라랑, 아, 저거네. 이거는 깨기 좀 힘드네요. 왜냐면은 가디언이 너무 많고요. 그 히드라를 잡을 수 있는 병력이 없어. 가디언은 뭐 골리앗으로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히드라를 어떻게 잡아. 히드라를 못 잡아. 아, 아쉽다. 탱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파벤 말고 마린이었으면은 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예, 라이프 추가되니까 좋게 생각할게요. 파벳과 벌쳐. 파벳 벌쳐죠. 이건 템플러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슬롯은 아래쪽에 있어. 아, 위에 있죠. 아, 조합이 별로 안 좋네. 진짜 이건 템플러가 관건이다. 아, 역시 템플러. 네, 템플러 때문에 깼다 이거는. 템플러 아니었으면 못 깰 뻔했네요. 정리 완료. 저글링과 울트라? 오, 야야야,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벌쳐 얘들아, 빨리 내려가. 근데 리버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뭐해? 터져라! 아, 저글링은 거의 다 터졌네. 스톰! 나머지 리버로 정리! 드라곤 28마리. 자, 고스가 떴어요.
고스가 떴다는 거는 충분히 깰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다 질러까지 있네. 야, 더 올라가. 아, 나 돌아가란 말이야. 지금 마나 80 안 됐잖아요, 아직. 아, 80 되겠네. 가자, 정리하러 가, 얘들아. 얘들 내려와, 얘들아. 내려와, 내려와. 야, 내려와도 돼. 아, 왜 꼈어? 아, 끼면 어떡하니. 드라곤이 바보가 됐네요. 오케이, 정리 완료. 유닛이 되게 괜찮게 떴다, 진짜. 가디언! 가디언 잡을 수 있는 거 제발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SCB 주셔서 감사합니다. 젠장알. 이거 어떻게 끼냐. 아, 털에 고치는 게 만약에 무료, 그니까 공짜면은 깰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털에 고치는 게. 아, 진짜. 에라, 모르겠다. 망했다. 망했어. 이거 못 깨. 가디언을 못 잡아요. 에. 메카닉 유닛이나 그런 거는 공짜거든요? 고치는 게. 무료인데. SCV 고치는 것도. 하지만 털에 고치는 거는 가스가 들어요. 예, 네, 그래서 깰 수가 없습니다. 자, 골리앗 30마리. 오,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 그럼 탱크를 좀 이렇게 퍼뜨려 놓고 리버는 앞쪽에서 공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야야, 조심해, 조심해. 야, 리버야, 정신 차려. 움직임이 왜 그래? 그렇지. 드라곤 아콘? 드라곤과 아콘이죠. 야, 자폭맨 진짜 중요하겠다, 이거는. 자폭맨이 아콘을 좀 잘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퍼뜨려놓고. 제발, 잘 터져자. 잘 터지자, 제발 잘 터져야 돼. 야, 아콘, 아콘 위주로. 아, 별로 큰 성과는 못 이뤄냈네. 아콘 점사. 그래도 깼죠? 이 정도면 깼죠? 그렇지. 이 정도면 깼네요. 정리 완료. 자, 질럿과 드라군. 이거는 뭐 웬만하면은 손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질럿과 드라군. 이거 내려와서 싸울게요. 왠지 불안해. 언덕에서 싸우면 왠지 불안해요, 느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왠지 좀 불안해. 차라리 내려와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유닛 배치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쵸. 야, 스플래시 조심해야 돼, 이거. 야, 끌고 와, 빨리. 이오케. 아. 오, 야, 조심해, 조심해.
어! 야 내려와 내려와. 언덕에 있는 거 치지 마 씨. 데미지 잘 안 들어간다. 오케이 정리 완료. 이제 올라가서 나머지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시저탱크 35마리. 야 이거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이거는. 아닌가? 내려갈 필요 없나? 그래 내려가서 싸울게요. 언덕에서 싸워도 될 것 같긴 한데 내려가서 싸워도 될 것 같아요. 리버로 잘 조준하면 돼. 탱크 뭉쳐져 있는 곳을 잘 조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중앙 쪽을 딱 공략을 해주면은 스플래시로 여러 탱크들이 다 녹을 거예요. 이런데 딱히 리버도 필요가 없네. 시즌 모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손쉽게 정리를 했네요. 고스트 50마리. 이거는 뭐 내려가서 싸워야죠 당연히. 그 마나가 차기 전에 락다운 마나 차면은 락다운 금방 긁거든요 컴퓨터들은. 때문에 그 전에 가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락다운 만약에 마나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걸어요 컴퓨터들은. 컴퓨터들은 진짜 마법 그 스킬을 굉장히 빨리 걸잖아요 바로바로. 자 20라운드 여기서 딱 고스트가 필요한데 아 고스트 안 나오네. 이런. 근데 이번에 뭐야? 기다려봐. 이번에 뭐 나오지? 설마 막 캐리어나 이런 거 나오는 건가? 템플로 나오면은 어떡하죠? 아 템플로 나왔다. 아 많이 못 잡은 것 같은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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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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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뒤로 도망가 일단 뒤로 도망가. 그렇지 일단 지상부터 정리를 하자. 알았지? 천천히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울트라 필요 없잖아. 울트라 먹어. 울트라 맛있게 먹고. 야 울트라 어디 가냐? 거기 가지 마. 플렉을 딱 뿌려주는 거예요. 네. 자, 울트라 또 먹어요. 두 개만 먹자. 과감하게 울트라 먹어주는 거죠. 울트라 먹이잖아요, 먹이. 아, 들어가서 한 번 더 플렉을 뿌려주고요. 다 정리해주고 내려가서. 야, 기다려봐. 소만 뿌려. 됐어. 깼어요, 이제. 좋았어. 정리 완료. 추가 라이프 지급 완료. 질럿 15마리 아콘. 질럿과 아콘이죠. 예, 네, 큰일 났네요. 어떡하지? 이게 수원 분명히 걷어질 텐데. 아, 하필이면 아콘이 뜨냐. 아니, 아콘인데 왜 저글링이 뜨냐. 깰 수 있을라나 이거? 어 깼네? 깼어요. 와 이거 깼네. 못 깼나? 깼어요 깼어요 깼어요. 이 정도면 깼지. 저 어디가? 야 일로와. 돌려 돌려 돌려. 돌리면 돼. 그렇지. 돌려주면 됩니다. 네. 만들지마. 아! 오케이. 배틀인데 디팔로 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군요. 네. 나 질럿을 아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골리앗 이걸로 어떻게 저걸 다 이겨. 배틀 12마리인데 그래도 예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면은 충분히 깨긴 못 깨 이거는.
답 없어. 아, 건들면 안 되는데? 아, 건들면 안 됐었는데. 아, 망했다. 한두 마리씩 딱 끌고 와가지고 점사로 잘 잡아주면은 뭐 가능은 했을까요? 빨리 끝내자. 네. 이런 건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고. 시즈 10마리, 골리안 14마리. 다행히 탱크 나왔네. 이거는 탱크 시즈모드 해놓고 마린으로 언덕에서 시간 벌어주면 되겠죠. 얘들아 올라와봐. 골리앗과 탱크 올라와봐. 마린과 탱크의 조합이다. 자, 좀 더 올라와. 경기 완료. 드라군 40마리. 좋습니다. 됐어. 이러면 됐죠. 우리 라구니의 그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게요. 라구니 아이스크림. 올라오면은 얘네들 다 아이스크림 돼요. 한 개, 두 개. 네. 계속 녹아버리고 있죠. 야, 너네 뭐하냐, 안 싸우고. 빨리 싸워. 가, 내려와서 싸워버려. 퀴즈 풀고, 다 내려가. 더 내려와, 더. 그렇지. 자, 울트라 14마리. 오! 대박인데요. 요거는 굳이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겠죠? 그냥 한 4마리 정도만 앞쪽에다가 갖다 놓고. 야, 리버가 대박이죠, 리버가 이거는. 이렇게 세워놓고 나오면은 템플러로 계속 지져주면서 뒤쪽으로 살짝 가봐. 스톰 한 번씩 계속 뿌려줍니다. 또 뿌리고요. 한 번 더 마무리. 자, 질럿과 드라군 비켜. 길 비켜. 길을 비켜라. 자폭맨이 나가신다. 먼저 맞는 거를 여기다 놓고 나머지는 잘 세워놓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발 대박 터져라. 아, 요 정도면 괜찮아. 나머지 그냥 싸워. 내려가서 질럿만 잘 정리해주면은 됩니다. 드라곤은 무서울 게 안 되죠. 네. 정리 완료. 질럿과 다크. 질럿과 다크였죠. 요거는 일단 여기를 들어갑니다. 네. 고스트 나오면 웬만하면 여기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고스트는 이쪽 길을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하러 네, 들어갑니다. 이쪽 길을 잘 활용을 하세요. 무조건. 정리 완료. 아콘 30마리. 자, 다크아카 4마리 나왔다. 시간 벌면서 계속 버텨주면은 깰 수 있는 판인데. 이거 그냥 자폭할까요? 아, 이거 또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한 마리 한 마리씩 뺏고 막 그러면은.
와씨, 개 무서워. 야, 무섭다, 무섭다. 차라리 그냥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일로 그냥 와라. 너 일로 와. 그래도, 자폭 안 할게요. 하지 말자. 자폭 하지 말고, 한 마리씩 꼬셔와야 되겠다. 아, 제발. 아, 걸렸어. 아, 걸리면 안 되는데. 어, 됐어, 됐어. 두 마리째, 킵. 아, 좀 와라, 좀. 아, 이런. 한 대라도 때려, 그러면. 지금 만화가 몇이야? 아, 만화 찰나면 또 시간 걸리겠네, 이거. 언제 다 뺐냐. 여러분들, 앞으로 가기 스킬 쓰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끝까지. 깰 때까지. 라이프 하나하나 저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가지마, 가지마! 아, 만화 없어. 하필 만화가 없냐? 박하카네, 만화가. 역시 3대1인가요? 50. 어, 너 일로와. 그렇지. 될 거야, 될 거야. 야, 너도 일로와. 오케이. 다음 타자 누구냐? 다음 인원 오세요. 넙니까? 오세요. 너도 오세요. 고마워요. 7마리 킵했어요. 한 10마리 정도만 뺏으면은 그냥 싸워볼 법도 한데요. 싸워볼까 그냥? 야, 이거 한번 50 차면은 그때 4마리 뺏고 10마리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때 한번 가볼게요. 그냥 싸워볼게요. 최대한 그 체력이 많은 걸로, 많은 것 위주로 뺏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0 남았어요. 10.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기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 스킬을 쓰시면은 손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자, 됐습니다. 싸우면서 뺏자, 싸우면서. 일단 얘 한 마리 먹어주고,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이겼네. 이건 이겼죠. 그렇지. 잘했어. 울트라와 히드라. 야, 빨리 내려가. 펼쳐. 자, 20초쯤에 지금 내려갑니다. 딱 제가 시간을 잘 정해서 해봤는데 20초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20초에 깔면은 마인을 또 다 깔 수 있는 시간대가 또 되고 타이밍 맞게 잘 나오면서 이렇게 터져버려요. 네. 터져라! 나한테는 리버가 있단다. 잘 가렴. 빠이빠이. 자, 파이널 라운드. 아, 여기서 고스트 한번 떠주면 진짜 좋을 텐데. 제발 고스트 한번 떠주세요. 라스트. 아, 아깝다. 핵으로 딱 마무리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러면 테란으로 고를 걸 그랬나? 근데 제가 올랜덤으로만 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테란으로 바꿔버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야, 배틀크루저야? 지금 장난해? 배틀크루저를 어떻게 이기라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난하시는 거 맞죠? 네. 고마워요. 네. 아, 핵 한 번 딱 있었으면 딱이었는데. 자, 마무리는 이렇게 고스트로 정리가 완료가 됐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클리어 완료.